아, 오늘은 그 코드만 전용 실링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건데 하나 남아서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건 바이폴라 전용 실링기인데, 이제 제가 분기잭을 빼드렸어요. 빼드려서, 커팅 기능도 됩니다. 이게 접지판이랑 요 모노폴라용 그 수술용 블레이드 드릴 테니까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분기잭을 두개 빼서 검은 선에 하나는 접지판, 하나는 블레이드 놓으시고 코하고 풋 때리세요. 이거는 이제 컷 모드는 이거 마이크로 기능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200W급입니다. 바이폴라 이 그래서 이건 110까지 모듈이 됩니다. 110까지 해서 뭐컷 때리시면은 커팅도 돼요. 코어 기능도 돼요. 그렇게 하시고,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전기수속의 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면 수술도 되고, 근데 이건 엔도 실링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실링도 아주 뭐 예술입니다. 그래서 실링은 요 빨간 선에 이렇게 분기잭을 넣어드렸어요. 그래서 요한 잭에 두개 들어가게끔. 이런 잭들이야 이제 여러 가지. 이건 이제 실러죠. 이건 거의 영구적입니다. 그래서 커트 파워. 뭐 수동물에 있어서 뭐 파워 약하시다는 분들은 특히 바이폴라 전용 실러가 아닌 이상은 전기 수수기에서 바이폴라를 뽑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기 지금 150와트급 일반 전기 수술기는 암만 바이폴라 출력 뽑아도 50와트, 60와트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. 원래 화형 원리가 그랬습니다. 이건 뭐 80와트라고 뻥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. 300와트급 정도 돼야지 3분의 1 정도 뽑았을 수 있거든요. 그럼 300와트급 되면 맥스 뽑아봤자 80에서 100이에요. 근데 이거는 아예 이제 200와트급으로 바이폴라 나오니까 뭐 다양한 핸드피스 붙여 쓰시면 되고, 이건 1MHz라서 고주파 영역대 쓰니까 또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 탄화가 덜하죠. 이거 220V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바이폴라 이런 것 쓰실 수 있으세요. 바이폴라 핸드피스는 옵션으로 따로 사셔야 되고, 여기 기본 구성품은 접지판이랑 수술용 블레이드, 이거 오토클래브 용입니다. 그래서 핀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